그 법무부 차관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차관님, 그 지금 검사로 재직하신 동안 몇년 재직하셨나요? 97년부터 재직했습니다. 그럼 몇년 혹시? 23년. 23년. 네. 예. 그 23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에 네.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고발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주로 이제 형사 쪽에, 그래서 일반 형사 사건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으시나요? 네. 경험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23년 동안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네. 그 뒤에 검찰국장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고발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없이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하신 적이 특수나 인지 사건에서는 뭐 고발을 받지 않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중요한 핵심적인 고발인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핵심적인 증인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네. 충분하게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명이 수사가 돼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야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인 조사도 없었고 피의자 조사도 없었고 그야말로 기사만 스크랩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던 겁니다. 대대적인 특수부 수사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어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에 성과가 있었으면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 검찰의 수사를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사건, 하고 싶은 사건 수사는 마음대로 했는데 수사 결과는 초라합니다. 표창장 위조 수사했었죠. 그런데 공수처 변경한다고 하면서 나온 얘기 보니까 위조의 일시 시간, 공수처 위조 방법 모두 다 틀렸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 박상기 전 장관 만나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했다라고 했는데요. 사모펀드 운영의 공동 주체라고 하면서 수사 나아갔던 걸로 보이는데 수사 결과는 정경심 교수조차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횡령죄로 기소했는데 1심 재판, 조은동 재판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권력형 범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무죄 취지 판결했고 아마 정경심 교수님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 교수님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뇌물수수 어떻나요? 뇌물수수 처음에는 몇십억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기소된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600만 원도 장학금을 변호원장 되려고 뇌물을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뇌물을 줬던 시점이 어땠는지 아세요? 2016년부터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 은혜 교수님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리고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되고 이것까지 다 맞추고 부산시장까지 민주당이 된다라는 것을 예측해가지고 2016년부터 뇌물을 줬다라는 겁니다. 완전 이 사람은 의대 교수가 아니라 돗자리 깔아야 됩니다. 돗자리 깔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기소를 해놓은 겁니다. 이 대대적인 수사에 대한 결과가 초라하니까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고 저는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고 가지고 나온 사건이 유재수 씨 사건, 울산시 선거개입 사건이라고 하면서 10개월 동안 캐비넷에 묵혀놨던 것을 긁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수 씨 사건, 감찰 부마 사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청와대를 타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초반에 수사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보고가 됐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조국 장관은 빠져있는 거죠. 이런 정치 사건 마음대로 수사를 하면서 정작 제대로 수사해야 될 옵티머스 사건, 라인 사건은 지금 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특수부 검사들이 끼어가지고 사건을 봐주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검찰, 일부 특수부 검찰, 정치 검찰의 수사를 통한 정치개입 이런 것들이 매우 큰 문제라고 봅니다. 수사의 과잉이 있었고요. 거의 뭐 정치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무부 장관님의
제대로 된 정말 감찰과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짧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법사위 질의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 오거나 또는 그 수사해야 될 경우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사건을 뭉개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 제기해 주신 이런 사건도 그런 사회적 주목 의혹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재는 재판 중이고 조만간 재판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수사 과잉이라든지 부당한 수사라든지 또는 수사권의 남용이라든지 그런 면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